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신속 지원으로. 어디 급하게 아이 돌봐줄 분 없나요? 그럴 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죠.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로 갑작스럽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을 위해 기존에는 소득 유형 판정을 위해 신청 후 제출 서류에서 이용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었는데 신청과 함께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휴원 휴교 기간 동안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 절차 간소화와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휴원 휴교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지원 절차는 줄이고 운영 시간과 지원은 늘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는 긴급 돌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오후 4시에 운영이 시작되는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지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였고, 지원 절차 또한 먼저 지원하고 사후 심사하는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만 제공되었던 급식 지원도 긴급 돌봄 지원 기간 동안에는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중식과 석식 두 번 제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기관과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여 돌봄 취약 가정의 청소년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돌봄의 공백이 커진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의 운영시간 확대와 신속지원, 그리고 급식지원과 학습지원을 함께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가족 지원입니다. 긴급 생필품 지원, 배움 지도사 파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월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었습니다. 또 온라인 계약에 따라 수업 진행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가족 자녀에게는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2,400가정에게 생필품 지원을, 약 5,700가정에게 원격학습을 지원하여 취약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편에서도 더 많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사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영상기자단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이었습니다.